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로 혼탁 양상을 띠면서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달 25일 한 후보가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 조합장 선거 혼탁이 어느 정도인지 수사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13일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지검은 지난 5일 기준으로 안동과 상주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 2명을 추가로 구속을 했는데요. 예. 모두 3명을 구속하고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대구지검 본청과 안동지청이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또 대구 서부지청과 김천지청이 각각 7명과 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또 거짓말 선거가 10%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상주축협조합장 출마 예정제를 구속을 했는데요. 네.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 부위금 10만 원씩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20만 원을 찬조한 모 농협조합장 후보 입후보 예정제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청송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지조호소 발언을 하고 50만 원을 건네고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A씨를 지난 5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지금 이렇게 조합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전국 1,344개 축협을 포함해서 농협 또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돈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가 도입이 됐지만 두 번째 선거를 앞두고서도 지금 곳곳에서 여전히 돈 봉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전국 평균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금품을 살포하거나 후보자를 다른 방식으로든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큰 건데요.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기 때문에 네. 이런 한 표 한 표의 값어치가 엄청 큽니다. 네. 게다가 올해는 또 국내외 주요 북미 정상회담 등 국내외 주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도가 더 떨어지면서 네. 불법과 탈법 선거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예. 전국적으로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해서 예. 지난달 28일까지 29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202명, 3분의 2가량에 달했고요. 이 중 10명은 기소 의견으로 이미 경찰에 송치됐고 3명은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2015년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때보다 같은 기간 입건자 수와 금품 선거 사범 비중이 모두 는 겁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전부터 각종 탈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금품 선거 사범 비율은 2010년 5회 선거 때 37.1%, 2014년 23.3%, 2018년 지방선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19.6%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네.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만은 예외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첫 번째 2015년에 치러진 선거보다 지금 같은 기간에 입건자 수와 금품 선거 비중이 이게 증가 추세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 선거는 감소 추세인데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실시가 된 건지 배경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처음 도입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인데요. 2005년부터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조합별로 제각각 시행되던 선거를 각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예. 일원화를 했습니다. 네.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예. 또 조합별로 다른 선거 규정 등을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된 취지였던 것인데요. 네. 하지만 제1의 동시 지방조합선거에서도 음성적인 금품선거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두 1,326곳의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지난 선거에서 예. 86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비중이 무려 40.1%나 됐는데요. 네. 이는 과거 10년간 선관위 위탁에 치러진 2,471개 조합의 선거에서 예. 1,42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562건으로 39.5%를 차지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4년 전 도입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취지는 사실은 돈은 맞고 그리고 입은 풀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입은 막히고 오히려 돈이 풀린 모양새가 된 것이죠. 네. 출마자는 유권자에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유권자는 또 후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이상한 선거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네. 선거자는 항상 복맞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13일의 짧은 유세 기간에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다 보니 아무래도 금품 수수와 각종 불법 그리고 탈법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불법 탈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제도까지 도입을 한 건데도 증가 추세입니다. 아,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소통령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합장을 지방에서는 소통령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만큼 권한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호탁한 이유는 당선만 되면 지역의 어떤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입니다. 네. 연봉이 1억 원에 이르고 수천만 원의 판공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 지출비, 사업 지원비의 지출도 조합장의 전결로 이루어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 농산물 판매나 금융 대출 인사, 조합전 자녀에 대한 장학금까지 이런 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이들을 견제할 만한 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더욱이 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농협의 신용사업 규모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122개 지역 농협의 자산총액 잠정치는 무려 377조 원 6,300여억 원에 달했는데요. 예. 이거를 조합당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3,360억 원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4년 전 지역 농협의 자산 총액이 전체 288조 원, 네. 한 곳당 2,500여 원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할 때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르는 조합장의 권한도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네. 조합장에 도전하는 이들의 이번 직업을 보면 그 짐이나 권한이 또 만만치 않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는 농협 1,100여 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여 곳에서 모두 1,344명의 조합장을 뽑게 됩니다. 예. 직업 통계를 보면 전체 후보자 3,474명 중 농축산업이 2,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 수산업이 170여 명, 임업이 80명 정도였습니다. 네. 직업을 현직 조합장으로 등록한 후보자도 570여 명이나 됐는데 네. 이들 중에서 최대 9에서 10선까지 말 그대로 직업이 조합장인 다선인 조합장이 적지 않습니다. 아, 직업이 그냥 조합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상임조합장은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관위에 등록된 경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이력을 가진 이들도 쉽게 눈이 띄는데요. 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후보와 광해의원 출신 후보 등이 격돌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조합장에 도전한 이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대구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직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이 맞붙는 등 지방의원 출신의 출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축소, 정치판의 축소일 수도 있겠고 과거 내지는 현재 정치하는 분들이
또 조합장을 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도전하는 거고 그만큼 더 투명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또 27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재 상황 좀 짚어보죠. 대구 경북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방금 그 백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대구 경북에서 뽑는 소통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무려 180명이나 되고요. 대구에서는 26명이나 됩니다. 전부 206명의 농협, 수협, 축협 그리고 산림조합장 등을 뽑는데요. 네. 경북의 선거인수는 39만 600명 정도 됩니다. 또 예. 대구에서는 4만 4천 명 정도가 그 선거인수가 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예. 경북은 459명이 등록해서 2.6: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지역은 66명이 접수해서 2.5: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4년 전 제1회 동시 지방선거와 그 비교를 해보면 당시 경북은 2.4:1이었고 대구는 2.9:1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북은 다소 올랐고 대구는 좀 다소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그 경상북도에서 후보가 한 명 나서서 무투표 당선된 조합도 있는데요. 모두 24곳입니다. 네. 또 반면 군위 팔고농협은 6: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대구에서는 동구 공산농협과 서구 그 대구 경북 양돈축협농협이 무투표 당선으로 조합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달서구 성선농협도 역시 6:1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 들으니까 무투표로 당선이 되기도 하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것은 6: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만큼 이제 뭐 치열한 곳이 있고 또 무투표로 그냥 당선되는 것도 뭐 사정이 있고 배경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후보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3월 12일까지 이제 뭐 각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선거 임명부 구성이 완료됐고요. 3일과 4일 선거 벽보를 부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일과 5일에는 선거 공모가 일제 유권자들에게 발송이 됐고요. 선거일은 13일입니다. 13일이고 당선자 윤곽은 선거 당일 오후 8시쯤에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각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등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찰은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사본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법률이 규정한 선거운동이 좀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뭐 핑계 같지만 그래서 더 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로지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개인만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아예 이용을 할 수도 없고요. 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오로지 공보물 그리고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선거운동이 너무 지나치고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네. 반칙 선거를 부추긴다. 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조합장 후보 중에는 현직 또는 전직 조합장이거나 또는 조합 출신 직원이 유난히 많은데요. 예. 이는 조합장 선거의 성격이나 그 제도적 한계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조합원만이 유권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평소 조합원을 잘 알고 또 네. 접촉할 수 있는 조합 직원이나 아니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네. 네.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네.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위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을 하긴 하지만 네. 후보자들이 그 선거인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때문에 직원상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용이한 직원,
또는 조합장 출신 후보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지난 그 1회 동시선거가 있었던 2015년도에도 현직이 당선된 비율은 53.8%에 이르렀습니다. 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동안 후보자 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예비 후보 제도 활용 그리고 배우자 등 가족의 선거운동 허용 등의 요구가 네. 잇따랐다. 네. 그렇지만 법률 개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혼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조합원들 연락처도 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불법 탈법 선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확률도 높아진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제도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조합장 선거에서는 지금 또 말씀 주신 대로 그 예비 후보자 제도 없이 단 13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본인만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 기자 설명해 줄 때 돈은 닫고 지갑은 닫고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 선거가 유권자들의 알 권리마저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 깜깜이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넘어서 암흑선거다 암흑선거. 이렇게까지 네. 고르고 싶은데요. 선거제도가 음성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측면이 아주 농후합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선거에서 금지된 가정별 방문을 통해서 금품으로 은밀하게 표를 뭐 어떻게 네. 사고 팔거나 네. 이권을 자신이 당선되면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는 식으로 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런 제도는 후보자의 도덕성에만 기대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의 문제가 지난 선거 이후에 1회 선거 이후에 위헌 소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 부처와 선관위에서도 국회에 법률 개정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예비 후보자 제도와 대담 토론회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제출이 됐는데 결국 철회하지 못하고 이번 2회 선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은 기득권에 유리하고 새로운 출마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네. 제도 자체가 금품 선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요. 또 법안 발의 후 현직 조합장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국회 일정 때문에 처리가 늦어졌는데 네. 이번 선거 후라도 바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법 개정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법 개정까지 좀 뒤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찌됐건 조합장 선거도 분명히 선거거든요. 이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선거를 잘 알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합장이 임기는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대략 1억 이상의 연봉을 있는 데다 또 인사나 사업권 이런 네.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조합장이 지방의회나 또는 자치단체장으로 향하는 길목이라는 인식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선거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다른 선거보다도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행위에 대한 유혹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와 그 검경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선거 문화를 퇴행시키는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 이런 각오로 무관용 그 원칙을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의 공명 선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시선거를 치른 지역 조합은 부정선거에 연루될 경우에 중앙위에서는 자금 지원 제한이라든지 지원 표창 제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 개개인부터 후보자가 내면 돈봉투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를 할 경우에 이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늘렸는데요. 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래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그 조합원들의 현명한 태도와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조합장은 자치단체장 못지않게 지역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건강하고 튼튼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라는 사실을 후보자도 또 유권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지방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